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신북방 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항만, 철도, 공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인데요. 부산시의 신북방 정책,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각국과의 좀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뭐 자주적 도시 외교를 표방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이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신분방 정책의 이제 상위 맥락을 살펴보면은 저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그 쾌르보 재단 초청 강연에서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예. 그때 일환으로 이제 신북방 정책이 그한 축인데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하는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의 어떤 노력들은 이러한 상위 맥락의 정책들을 잘 호응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부산이 처한 현실이 좀 침체와 한계에 좀 다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 블루 오션 요걸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신북방 쪽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잠재력은 많지만은 그동안 개발이 좀 약간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참여한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무한한 잠재력을 좀 개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부산의 그 자동차나 조선산업에 있어서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기업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판로를 이제 개척해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 확대 이런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북방 정책의 주요 핵심적인 것이 이제 유라시아 물류 조성이라든가요, 나진 합산 사업, 그리고 철도 전략망, 일종의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남북러 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부산이 이제 전진기 역할을 한번 맡자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환태평양 벨트가 있는데요. 그 환태평양 벨트의 기착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부산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시대에 부산이 새로운 어떤 금융이나 물류나 경제에 있어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하자는 그런 포석이 좀 깔려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부산이 위치적으로도 이 예. 신북방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하기에 네. 굉장히 유력한 그런 위치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거돈 시장도 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예. 뭐 지난달 중국이랑 러시아 순방에 나서기도 네. 했거든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신북방 정책에는 어떤 게좀 있습니까? 예. 크게 다섯 개 분야야. 그러니까 유라시아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이제 산업 육성에 협력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요. 그리고 민간 단체 협력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에 동참한다. 요 다섯 가지 분야에서요, 16개 과제계에 설정됐고요. 사업은 35개의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전에 신북방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남북 협력 이런 선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요, 2013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잇는 그러니까 이는 그 물류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먼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중국 지린성과 경제 협력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유라시아 청년 대장정 요 사업이 부산 국제 교류 재단에서 그 민간 그러니까 최초의 시민 참여형 공공 사업입니다. 이거 네. 추진됐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같이 이제 도출했고요. 2018년에 작년이죠, 유라시아 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오늘 백스코에서 이제 그 한반도 신북방 경제지도 구축 전략 포럼이 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 초점 맞췄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뭐 사회 문화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뭐 부산시는 말씀하셨듯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이 태평양 국제관광 전시회에 참가해서 부산 관광을 좀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뭐 신북방 정책과 좀 연계해서 부산 시장에 좀 관광 시장의 다변화를 좀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시에서 이렇게 관광 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요즘 부산 관광이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슈가 사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관광을 비롯한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침식당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도 문제 등 이제 정치 문제로 인해서요. 갈등으로 인해서 이 관광객이 좀 점차 줄어들어서 좀 관광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는 이제 사드 배치 예. 관련해서요. 뭐 한한령이다 뭐 그 유코들 한국에 이제 방문하는 거를 좀 이제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부산에 이런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왔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산에 이제 관광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거 맞다 했는데요. 이런 이제 다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라시아 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 러시아나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부터 이제 러시아하고는 비자 면제가 이제 발효돼가지고요. 약 뭐 20% 이상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학교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중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중국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 남방 역시 이라는 데서 예.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관광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참에 이번에 그 신북방 정책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접점에 있어서 정부의 이런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지점이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트라이포트가 공항과 철도 그리고 항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요. 부산시가 이런 좀 장점을 살려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트라이포트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어떤 도시가 이제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이 항만하고 철도하고 이 이제 항공 요거 이제 수단들인데요. 네. 그 부산을 같은 경우 보면은 아시다시피 세계 환적 화물 물동량 2위고요. 그리고 전체 화물 물동량 세계 6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어떤 그 캐파를 보면은 약 150개 국가의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이 내륙 철도 이런 그런 네트워크가 좀 아쉽고요. 네. 특히 이제 항공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 일종의 복합 수송 체계를 갖춰야지만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나 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가장 그 허브 도시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 어떤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에 되는데 지금 부산은 이제 항만만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된 상태지 이런 그 물류, 철도라든가 항공은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한반도 평화 시대에 남북을 잇는 특히 이제 어떤 신북방, 신남방 어떤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트라이 포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뭐 앞서서도 이제 항만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한 예.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 트라이포트가 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장해오고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보면은 이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가 10여 년 넘었습니다. 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때도 항상 단골 면으로 등장한 이슈거든요. 근데 좀 해결이 안 되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지금의 신공항 확장으로 이제 됐는데 네. 사실 그 상태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남쪽으로는 저 그 남해 고속도로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 신호산이 있어서 이 확장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특히 저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위해서 국제공항으로서는 그게 필요한데 예. 이 부산 김해공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영남권 어떤 여객 및 화물 처리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영남 부울경이나 실제로도 저 호남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만 하면요. 그런데 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면은 거의 9시간 소요되는 게 비용도 그렇고 인천까지 그렇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사실 이 동남권 부산 동남권의 관문공항 만들면은요 호남권까지 대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뿐만 아니라 편의성 측면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국가 균형 발전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핀란드에서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예. 내년 3월부터 이제 주 3회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역량 확장이 좀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본에서 조종사의 어떤 능력들을 테스트할 때요. 이 부산 김해공항에 얼마만큼 랜딩을 잘했냐 이게 항목에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부산이 이 김해공항이 어렵다고 그래요. 조종사한테는 특히 이제 뭐 18R 서클링 랜딩이라고요. 남풍 불 때 적절하게 이제 그 바람에 착륙할 때는 맞바람으로 해서 착륙해야 되는데 부산은 저 신호산이 있습니다. 그게 네. 상당히 좀 김해공항이 아주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2년인가요? 민간 중국 민항 항공기가 그때 좀 상당히 좀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 요인입니다. 그만큼 아주 조종사들한테는 아주 까다로운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장애물을 없애는 부분이 사실 가덕도 부분이나 이런 어떤 바다 근처에 위치하면은 아주 참 좋다고 봅니다. 인천도 그 바다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중앙 집중적이고 기득권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극중심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경제적인 시민 중심적 그런 합리성 근거에서 입지를 평가한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4일인가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요. 네. 물론 이제 반응은 싸늘했지만은 그래도 뭐 진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는 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15일과 16일에 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는데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렇죠. 부산을 찾을 예정이거든요. 예.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그렇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좀 흔히 마이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부산이 기존의 산업뿐만 아니라 뭐 지식 스마트 사회에 좀 걸맞는 그런 첨단 도시로서 네. 특히 스마트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해양 항만 등이 부산의 주력 물류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좀 더 넓게 부산의 전반적인 교통 물류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어떤 김해공항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일단은 동남권 공항으로 이제 확장할 필요성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그와 연계돼서요. 내륙 철도망을 좀 잘 구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륙 철도망은 특히 울산이나 대구까지 그리고 광주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철도망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경제적으로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부울산, 부울 경남 교통망 연결 이게 이제 이것은 자동적으로 도시권 형성과 더불어서요 또 항만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이 해양 도시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받침대가 된다고 했을 때요 뭐 남북 경협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경제지도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의 어떤 부산의 내륙 철도망 구축은 중국 횡단철도라든가요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쪽으로 이제 그 누빌 수 있는 거대한 철도 물류망이란 점에서요 부산이 하나의 어떤 끝단 어떤 기축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곳에 구축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왜 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네. 내륙 철도도 반드시 구축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산 지역의 신북방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신북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때 부산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물류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동량이 큰 부분을 부산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뭐 특히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이포트가 되면은 좀 문화라든가요, 시민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일종의 하나의 시민들의 어떤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마이스 산업과도 연결돼서 네. 문화 뭐 유통 이런 전반적인 산업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도시 외교 차원에 있어서도 이 부산이 이런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도시 간의 협력을 한다면 도시 역량이 좀 한창은 좀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만은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국동 이런 접경 지역과 경제 협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산이 이제 국제 도시로서 뭐 다시 얘기하면 부산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꿈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발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 울산, 경남, 광주까지 예. 대구까지 이렇게 해서요 일종의 메가폴리스를 위한 하나의 어떤 연합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한다면은 진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통일 시대의 한반도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커다란 중심 축으로서 자리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북방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앞으로 추진 행보가 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북방 지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 마이크로에 보면 공무원 개개인들의 어떤 그 개방 쪽이고요. 좀 이렇게 이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국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 담당 그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시민 사회도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같이 좀 동참해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관심과 노력이 이제 협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현재도 아직 좀 지금 남북미가 좀 약간 교착 상태에 있는데 네. 이것이 먼저 좀 해소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 부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좀 민간 분야의 교류를 좀 먼저 촉진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산이 강점 갖고 있는 항만 물류, 그리고 수산, 금융, 관광, 이런 그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좀 강점이거든요. 네. 그런 우리가 기술 이전이나 교류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좀 우리가 그 부산이 꿈꾸던 그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 꿈이 뭐 현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현실로. 예. 부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조금 더 역할이 필요하다고 네.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부산시에서 이런 점을 조금만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부산시에서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정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과는 부분입니다. 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이런 걸 오픈시켜놓고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정책, 사업에 관련 정보들을 좀 폭넓게 개방하고 공유해서요. 그리고 협력하고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가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갖고 사면은 부산 시민들도 사실 어떤 특성상 좋은 측면을 보면은 화끈합니다. 네. 한번 도와준다고 했을 때 힘을 합쳐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능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장점을 좀 적극 이제 좀 개발해가지고 시가 좀 나서서 하고 시민이 좀 거기에 무대에서 좀 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뭐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이 공항 철도 항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트라이포트가 좀 잘 구축이 돼서 네. 부산이 진짜 동북아 항만 물류 도시 허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예. 이슈토크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